네, 모두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패널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의 좌장은 녹색 사업 지식 경제 연구원 이사장이시고 전 과기부 장관님이신 이상희님께서 좌장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짧게 시간을 단축해서 끝내는 게 사회가 제일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패널님들 우선 2차 한 3분 이내 내외로 하십시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꼭한 맺힌 이야기 있으시면은 추가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이제 존경하는 성 교수님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성백린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와 같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바이오 위협에 관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에 대한 토론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짚어지는 부분은 여러 형태로 오는 생물 테러나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 위협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지만 정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뒷받침 될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남택 박사님하고 그리고 김익환 소장님 두분다 지적해 주셨듯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부분만 관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우리 예산, 특별히 R&D 예산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기술성 평가도 있고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성 평가입니다. 이 경제성 평가에서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소위 BC 레이시오 뭐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서 그게 1이 이상이 되고 나오는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토론한 바이오 위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되지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아무런 문제점도 없이 지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재난 재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경제성 평가를 넘어서서 그러한 비용 편익을 떠난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인슈런스 그와 같은 전략을 통해 가지고서 비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이한번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사회 일부분이 되어 있는 바이오 스렛 이 위협에 대해서 사회 일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하나의 공식화된 사회 비용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보험 산정 기준에 의한 이와 같은 R&D 책정 방법이 새롭게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적인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권순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국군의학연구소 권순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이오 위협 방어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셨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세션에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손병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어떤 감염병들, 신변종 감염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AAI라든가 또는 구제역 등도 굉장히 큰 국내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국내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까지의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인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되고 나면 모두 다 잊어먹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물론 관련 부처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 태세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군이다 보니까, 실제로 군을 예를 들어서 보면 군인들이 필요한 시기는 비상시 딱 한 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염병 부분도 사실은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 예방을 위한 어떤 연구라든가 또는 치료법 개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실제로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방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를 포함해서 모든 이 관련 조직들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과 그리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교육 인력을 양성을 해서 실제 감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학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물방어위원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동물의 인플루엔자 구제역 계속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대통령 직속의 그러한 위원회가 있으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동물 쪽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재발을 하고 있는데, 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동물 사육 체계를 바꿔야 된다. 동물을 너무 집약식으로 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육류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동물 복지 농장, 또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농장. 그러나 이제 그거는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고, 값싼 양질의 값싼 고기를 먹고 싶어하죠,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두 번째 방안은 뭐냐? 유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일 겁니다. 지금처럼 4천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그 몇 년 전에 소돼지를 400만 두를 살처분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이 뭐 담당자들 뭐 심정은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백신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백신의 항원을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많이 구비를 하고 있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왜 없냐면은 그 백신의 항원을 만들려면은 수많은 동물로부터 부검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병리 기전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병원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수의과대학에서 부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돼지 한 마리 부검해서 폐기하려면 돼지 한 마리 값이 듭니다, 그 소각비가. 그래서 그 돼지 부검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러려니 실험동물 이용해가지고 논문 쓰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이 전국에 지금 수의과대학의 병리에서 부검하는 경우가 아주 없고 더군다나 경기도 일원에 검역검사본부가 있다가 지금 김천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 경기도 일원의 그 부검 병리 기전 발생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생물 방어 위원회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힘을 좀 얻는다면은 이 질병 진단 센터를 여기저기다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CDC하고 검역검사본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 규제를 해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또는 연구소에 확실하게 그 믿을만한 그런 연구소가 있다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BSL 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항원을 가지고서 항원은 시대에 따라서 또 이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병원층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옛날 항원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면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병원체를 계속 수집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백신을 빨리빨리 만들고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해외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하면서 또 야생동물이 이 가축과 인간한테 전파하는 그러한 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연구 그런 것들도 계속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이 생물 테러 또는 생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학 교수님. 저 여기 교수님. 그 이상민. 이상민 교수님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이상민입니다. 아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화학 생물 위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정남 피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이 잊혀진 게 사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저는 김정남 피살에 VX가 사용되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소양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남이 만약에 그런 테러를 당하고 나서 초기에 좀 잘 알고 대처를 했으면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의 공항에 그런 해독제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서 조치를 해줬으면 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화학도 그렇지만 생물 위협도 초동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축 AI나 구제역 그리고 또 테러에 의한 생물학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물 위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염이 확대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발견했을 때는 그 차단을 하고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건대 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 인력만으로는 그 초동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례로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때 도쿄전력의 인원들 이외에 자위대가 투입이 돼서 1년간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이나 주변국의 도움과 자체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 교수님께서 일본 자위대가 일본 내에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활용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배울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이런 화생방 그러니까 WMD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군인들이 참석하셨는데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BSL-3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문 조직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 지역에 있는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화학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전문성을 좀 보강을 해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됐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군은 이제 뭐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의해서 잘 움직일 것 같지만 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요.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김정남 피살 사건이 많은 이슈에 의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탄핵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희석이 될 텐데 저는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잘 준비했다가 그때 빨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속하게 정책화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이 자리, 오늘 날짜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잡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결정됐던 사항들, 오늘 논의했던 것들만 제대로 처리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국가의 생물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분들의 관리를 통해서 좋은 방안들을 발전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김서상. 예, 탁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녹을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요즘은 국제보건을 한다고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국제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보건부, 외무부, 뭐 환경부, 정부 부처들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한국처럼 부처 간의 협력이 안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국민안전처의 평가위원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다른 부처들과 일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익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생물방어위원회 그리고 범부처적 접근, 범사회적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한 개념인데 이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그래서 과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의 생물방어연구소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이 오기도 힘들 뿐더러 뭐 네트워크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 생물방어연구소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 부처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게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더 미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시라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고려대학의 생물방어연구소 소장님, 부소장님, 또 핵심 간부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히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패널에서 보면은 군에서 두 분 권순환 박사님, 이상민 박사님이 참석해 주셨고 또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3개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패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결론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드리면은 이런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스트리아에 방문했는데 오스트리아가 2차 대전 때 줄을 잘못 서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와가지고 창문 틀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연구소인 그 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원 한국은 사드라든지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있느냐? 방어 쪽에 미생물 방어로 가지고 생물 방어에 신경 써야지. 그분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북한강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야? 그래서 조금 한국에 맞는 걸 해야지 강대국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한 이야기가 추석 때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막혀서 못 간다. 강대국 가라는 대로 절대 중소국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신 분들이 우리의 앞으로 이 국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야겠다 하는데 인용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단어들이 잘 있었지만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게 보면은 사실 거기에 이 단어를 대충 인터넷 따라서 물체 구글에 보면 천문학적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이 생물과 미생물 이런 등의 전쟁은 이게 휴전이 없습니다. 수시로 어떨 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디 보면은 4차 산업혁명과 결국은 바이오 국방 기반 구축법을 제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내 제가 국회에서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장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명할 때는 큰 대세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4차 4차에 사니까 4차를 끌어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유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국방 기반 구축법이다. 왜냐? 이제는 전쟁이 전선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전후방을 통해서 다 있는 거니까, 이는 국방이라는 게 군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는 거다 했죠. 그런 전략적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법치국관이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도 제일 중요한 게는 예산은 법에 등계해서 법정예산주의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사실은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바로 이 법을 만드는데 고대 생물방 요구서에서 마무리 좀 작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걸 하는데 가령 우리가 하나 자질구레하게 유의해야 될 것은 신속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재생의료법이라는 게 있어가 이 급한 환자는 의료법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국가 면을 가진 의사의 재량하에서 그대로 처치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분야에 전문 면을 국가 면을 가진 사람은 아 식약처 서가가 안 나왔더라도 해외 거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썼다든지 이렇게 하나나 있어 긴급 응급으로 해가는 이런 조치를 해줘야 우리 유영수 교수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예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어떤 오늘 이런 자리가 참 대학에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우리 대학이 앞으로 지식사회로 가는 하나의 선봉제 역할을 한다는 시범을 보인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고 폐회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장님이신 김익환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했는데 질문! 예, 질문 받겠습니다. 언제 빨리 부재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쪽으로 서야 되나 이쪽으로 서야 되나 모르겠네요. 예. 저는 질병관리본부 신행서입니다. 그 바이오 위협 방지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제정안을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에서 다 지원에 대한 성격으로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성격에서 볼 때 바이오 위협 방지법의 가장 중심은 감시 활동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연구나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테러 방지법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미 규제로도 많은 그 과도한 규제라고 연구자들이나 산업계에서는 얘기하는 상황에서 바이오 위협 방지법으로 감시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시키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발생되는 그 규제 사항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과의 그런 균형감 그런 부분과 그리고 현재 있는 국민 안전처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국가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동물보호과장을 하면서 구제에 지원은 해주는데 제가 2년 전에는 저 고등학교 16년간 제가 그 역학을 총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할 때 저도 국민안전처 가가지고 대책에 갔었는데요. 그 역학 좀 지원해달라고 해가.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낙타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종플루 할 때 그 제가 역학조사를
총 책임을 지고 했을 때 당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 쪽의 역학조사가 수행되는데 거기에 있는 양돈장 농가라든지 거기에 있는 애들이 감염되면 양돈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신종플루가 돼지 인플루엔자가 변형되면서 나타난 것이 신종플루거든요. 그럼 돼지가 정폭동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오 위협을 대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미식물학전 그 해배를 여러 번 갔는데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해가 우리나라의 인구 5천명이라면은 5천만명이라면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야생동물 쥐부터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이들이 전부 다 바이오테러의 정폭동물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이오테러 법을 만들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쥐라든지 지금 현재 유기된 동물들이 있지만 또 만약에 인수공통 전염이 발생이 될 때 지금 제가 동물보호관인데 우리나라 지금 개 고양이만 키우는 사람 12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감염된다 할 때는 개 고양이고 토끼고 다 버릴 거예요. 유기를 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제가 그 우리나라 마지막 탄저까지 제가 역학조사를 방역조치를 했는데 그 다 판회를 해가지고 그 다 소각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 탄저가 마지막 끝난 것이 경북 경산입니다. 경산인데 아 영천인데요. 근데 거기 터진 원인을 내가 역학조사를 할 때 그 농가 옆에 하천을 이 전부 다 이제 준설을 내가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왔을 걸 추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예가를 든다면 우리 로드리게스 그 포천의 사기장 옆에 보면은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신라 백제가 싸우던 전쟁터고 6.25 때 중공군하고 엄청나게 그 사망자들 산소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축사가 있어요. 저소목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소가 키우다 보면은 송아지가 얼어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 1년 한 10마리씩은 그 멀리 가지 못하니 주변에 밭에다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10년이 되면 100마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20년 목장을 하면 200마리가 되면 거기 썩어요. 자, 그러면 그 여기서 노르는 게 뭐가 있냐면 보툴리즘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포친 1년간 소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 역학조사는 전부 보툴리즘 원인을 찾는데 비가가 침수가 됐거든요. 포친지에 그러니까 들고 일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밭에다 옥수수 같은 걸 재배를 합니다. 쌀을 그걸 그대로 소한테 먹이는 거예요. 매물질.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제의 살처분 때문에 매물질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전국에 다 매몰되는데 아까 침출수만 생각하시는데 아까 보툴리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법상의 탄저 기종지 같은 경우는 아포 행성은 20년 매몰 금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뭐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다가 세월이 지나 퇴직하면 어디에 매몰지가 있는가 몰라요. 과거에 탄저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발생했거든. 그 매몰지가 어디 있는가 다 살아있을 거고요. 그다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살처분 매몰지가 묻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잖아요. 이 전부터 보툴리즘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 위협을 할 때 사람의 각도만 맞추는 게 아니고 원헬스를 봐줘야 돼요. 제가 그 13년도에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원헬스를 다뤘는데 그게 4년 만에 오면서 작년 11월 말에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원웰페어가 전 세계 대세로 앉아 가고 있거든요. 원헬스와 원웰페어가 같이 갑니다. 사람 복지도. 근데 제가 여기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지역 전 세계 재난이 딱 일어나면 텐트가 대민국 활동을 딱 따라붙는 것이면 세계기구에서 동물에 대한 구조활동이 돼요. 왜 동물에 대한 구조활동 대책이 마련되는 이유가 원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동물로는 질병이 발생되면 사람한테 전염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람의 각도였으면 하면 그보다 더 많은 개체수가 많은 것이 그 가축이고 또 야생동물이 또 서식하고 우리 곁에 서식하는 동물 반려동물이 그까지 같이 하는 것이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대처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 잠깐만 사실은 우리 패널님들 해박한 79일을 갖고 계신데 제가 3분 이내로 압축을 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 외에도 좋은 게 있으시면 생물방어연구소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하시면은 아마 오늘 전문가의 의견이 법제 반영이 돼야 행정이 지속적으로 되고 예산이 뒷받침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정부 쪽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감시, 감독, 관리 이래 하는데 앞으로 법제는요 모든 것이 우리 돈의 생산성에 달렸습니다.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걸로 가지고 가도록 해야지 감시, 감독, 규제는 산업사회의 법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하는 거는 잘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리고 지원자금 막대해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법체제를 바꾸는 하나 이번 법이 시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폐회사 있겠습니다. 예. 신과장님 또 우리 민과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국가적인 이제 아까 우리 탁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처들 사이의 이 협력이 대단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이걸 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저는 이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바이오 위협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우리 이상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각 지원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이제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이제 각 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국군의학연구소, 그 연세대, 그리고 녹색삼지식경제원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는데 준비하는데 참여하신 모든 기관 대표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런 노력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데 그렇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